17세기 웨스트팔리아 조약 이후 유럽에서는 근대적 주권 국가가 탄생하고 이들 국가는 산업혁명을 거치며 해외 식민지를 개척해 나간다. 18세기 후반에 이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이 되면서 유럽 열강들이 경쟁적으로 그 비유럽 세계에 대한 팽창에 나서기 시작을 했습니다. 유럽에서는 전쟁을 멈추고 평화를 하지만 それ以外に海外植民地を積極的に持つというふうに動き始めた。それに産業革命が軍事力の増強にも役立ったということで、東アジアにやってきた。英国의산업혁명을시작으로산업화를추진한서양열강은19세기에접어들면서해외식민지를둘러싼치열한경쟁을시작했다。영국、프랑스、스페인등유럽각국은아시아로세력을뻗쳐나갔다。19세기 동아시아는 서구 제국주의의 침략으로 급변하던 시기였다. 아편 전쟁은 중국이 서양 열강 세력과 처음으로 정면 대결한 사건이었다. 두 번에 걸친 아편 전쟁의 패배로 큰 타격을 입은 중국은 양무 운동을 실시해 서양의 과학 기술을 도입하고 신식 무기로 대거 무장한다. 这也是因为经历了鸦片战争，西洋欧洲人入侵，他觉得自己传统的武装力量已经无法来应对了。那么他想到的一个方式跟方法呢，就是买西洋人的枪炮。 买西式的欧式的军备来武装自己原有的军队，到1894年为止，大概这30年洋务运动的一个突出的一个成就，可能最突出的就是练成了一支近代化的海军。 아편 전쟁 이후 청나라는 강제로 문호를 개방하고 일본도 무력을 앞세워 들어오는 서양 열강들에 의해 항구를 연다. 1853년 미국의 페리 제독에 의해 일본의 첫 개항이 이루어지고 이어 영국, 프랑스, 네덜란드와도 조약을 맺고 서양 문물을 받아들인다. 이 무렵 정권을 거머쥔 메이지 정부는 적극적으로 서양식 근대화 작업을 추진해 나갔다. 일본 같은 경우는 대단히 빠른 시기에 서양을 받아들입니다. 어떻게 보면 기존의 중국 질서 속에서 변두리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중국의 영향력에서 좀 더 자유로울 수도 있었고 서양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 기존의 중국적 체제 질서 속에서 변두리에 위치해 있던 자기 자신들의 어떤 입지 이런 것들을 전환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. 메이지 정부가 上位路線を維持することはできず やはり幕府と同じような国際協調路線に入った。国際協調路線だけれども、もう一方では軍事力を次第に増加させるという道も取っていた。まさに富国強兵というのがこの四文字熟語が日本のスローガンになって近代を進めていった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。